안녕하세요, 설메이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NCT 레저넌스 파트 2 요거 처음에 블랙 버전 소개해드렸는데요. 다른 아더 버전, 화이트 요거 버전 소개해드릴게요. CD가 있고요. 여기들은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중간에 또 끼워져 있는 기계들 먼저 확인하고요. 네, 포토북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랙이랑 블랙 버전은 컨셉이 완전히 다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에 이제 너무 꾸미지 않은 듯 하면서도 멋있는 이런 모습들 좋아요. 뭔가 여행 가는 항공권 짐 붙이는 바코드 같아가지고 코로나로 나가지 못하는데 너무 놀러 나가고 싶네요. 아이시카로 노는 모습. 아, 이 봄빛이. 단체 사진이고요. 두꺼운데 끝까지 잘 펴져요. 책이 두껍지만 대신에 멤버들의 사진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해변가. 스카이 라운지. 이런 거 아시나요?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고 옛날에 되게 많이 했던 캠코더. 비디오 캠코더예요. 여기는 가사 제목과 가사지 들어가 있어요. 멤버들의 단체 사진. 본인 대표하는 이니셜도 들어있고요. 뭔가 여지껏
증명사진. 타입 G타입. 여기 포토카드. 헤이헤이헤이. 포토카드고요. 여기 스티커. 두 번째 앨범. 여기는 접혀 있는 포스터예요. 뒷장에는 없고요. 뒷장에 멤버들의 사진이 한 장 라운드기 한컷한컷 들어가 있어요. 이런 포스터는 또 새롭네요. 이렇게 해서 NCT 두 번째 앨범 두 가지 버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울메이트입니다. 오늘은 NCT의 두 번째 앨범 레조넌스라는 파트 2 앨범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멤버들이 이렇게 앞에 나와있죠. 그리고 보시면 엄청 두꺼워요. 자, 한번 좀 뜯어볼게요. 보면 되게 두껍게 나와있죠. 자, 저는 포토북을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안에 있는 애들 먼저 좀 빼고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CD가 있고요. 여기 앨범 타이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약간 뭐 엘리베이터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각자 방 이런 데서 사진이 굉장히 많아서. 자, 보면 지금 이제 파트 1이 11월 달에 출시됐고 지금 파트 2잖아요. 근데 이제 타이틀 지금 이 앨범 트랙을 보시면 총 21트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 1에서 보인 이제 13곡에서 신곡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된 건데, 이번 신곡에서는 19th Love랑 그 다음에 Work It 이 두 곡이 더블 타이틀 곡이에요. 그리고 트랙에서는 그 파트 1의 13곡이랑 신곡 앤드 앞으로 활동을 향한 포부를 담은 트랙이 추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여기 앞에 앨범 보시면 레소넌스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 어원을 찾아보니까 울림, 그다음에 뭐 낭낭함, 그다음에 뭐 반향하게 하는 힘, 공명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되게 좀 앞으로의 포부, 강한 의지 이런 걸 담은 앨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상과 컨셉이 특이하면서도 강한 느낌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이 그렇게 막 진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컬러감이 강해서 그런지
약간 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이 컬러가 화이트, 블랙,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컬러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약간 핑크, 핫핑크도 있지만 그렇게 세 가지 컬러로 되게 컨셉을 통일하면서도 강하게 공간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가사 Like a 90s Love. 월킷 더블 타이트 곡이죠. 멤버들의 대표하는 이니셜 가 사진이 매치가 돼서 나와있어요. 포토카드고요. 이 포토카드는 23장 중에 한 장이 랜덤으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티커. 스티커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여기 잡지 포스터가 있거든요. 자, 이거 너무 크니까 조금씩 반씩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해서 레조넌스 파트 2 NCT 앨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